칠리랑 우리 테타의 사랑 토마토 케첩 오레오 맵플러리는 제가 그냥 좋아해서 산 거예요.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아니 근데 아 저 빨대를 안 챙겨왔어요. 어떡해.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 빨대가 없어. 아 근데 이거 컵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컵이 너무 이뻐. 여기 보라해도 적혀있다고요.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이뻐. 카페처럼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다. 맥너겟 먼저 먹어볼게요. 저 사실 맥도날드 맥너겟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저의 인생 첫 맥너겟입니다. 케첩은 여기에 짜둘게요. 케첩 먼저. 맛있어. 이런 맛이구나. 진짜 맛있는데? 이번엔 스위트 칠리.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트 칠리 진짜 좋아해요.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음은 케이준. 케이준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케이준 소스에 찍어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잘 어울린다. 하나도 안 퍽퍽하네. 매장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가요? 우리 매장이 잘하는 건가? 이거 하나도 안 퍽퍽하고 맛있어. 부드러워. 그리고 안 짜서 좋아요. 보통 이런 거 너무 짤 때 있잖아요. 근데 딱 적당해요. 간이 딱 맞아. 뭐야. 나 이걸 왜 이제야 먹어본 거야? 진짜 맛있는데? 와. 감자튀김. 역시 감자튀김은 케첩이죠? 뭐, 감자튀김 맛. 저는 감자튀김 되게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막 감자가 느껴지는 그런 감자튀김 있죠. 두껍고 감자 껍질도 막 보이고 그런 감자튀김. 얘는 그런 건 아닌데 괜찮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술술 넘어가는 맛? 근데 케첩 꼭 있어야 돼. 진짜 이거는 케첩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케첩 더 짜야겠는데요? 케첩 이거 하나로는 너무 부족한데? 아 그리고 맥너겟이 제 예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맛있네. 사실 제가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막 맘스터치 이런 데를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맛있다.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특히 닭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다. 그 소스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왜 이렇게 조그매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작지가 않은데요? 이게 찍어 먹어보니까 알겠네. 이게 적은 양이 아니네요. 괜찮네. 그리고 너겟도 10개 주니까 10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햄버거를 사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왔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햄버거를 사와볼 걸 그랬나? 이거 먹어볼 걸 그랬나? 역시 케이준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 먹기 전에는 스위트 칠리가 제일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케이준이네. 치킨 너겟엔 케이준. 근데 이게 약간 스위트 칠리가 저는 더 달 줄 알았어요. 진짜 단 스위트 칠리 있죠. 그 정도로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약간 매콤하네. 그리고 저 튀김은 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감자튀김도 이 너겟도 전혀 그 바삭한 식감은 아니고 눅눅. 이건 그냥 먹는 것보다 집에 와서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먹는 걸로.
또 우리 탄이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네. 그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큰 요식업에 BTS라고 이름도 적혀 있고. 여기도 보라에 적혀 있네. 보라에가 다 쓰여 있네. 얘도 적혀 있으려나? 아니네. 케첩 더 가져와야겠다. 다 먹었죠. 그리고 우리 탄이들이 사이다 모델이잖아요? 괜히 사이다로 바꿨어요, 콜라에서. 세트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온 오레오 맥플러리. 맛있겠다. 잠깐만. 아, 맥플러리 진짜 오랜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토네이도보다 맥플러리가 더 맛있어요. 얘네가 좀 더 이 오레오 쿠키들이 잘 갈려져 있고 이 아이스크림도 더 부드러운 느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밀크쉐이크에다가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아이스크림에다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도전! 맛있을까? 밀크쉐이크랑은 진짜 맛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완전 단짠. 괜찮은데요? 맛있다. 아, 근데 금방 질린다. 맛있어요. 한 3개까지 맛있고 그 다음은 별로. 그러면 다시 치킨 너겟. 이런 너겟의 마지막은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용가리 치킨 아시죠? 그 용가리 치킨이 마지막인데 용가리 치킨 요즘에도 있나요? 요즘 애들도 알려나요? 그 용가리 치킨? 갈릭 아이올리인데 저 이 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계란이랑 먹어도 맛있고 감자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 찍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뭔가 이런 거 먹으니까 햄버거가 땡기긴 하네요. 약간 비빔밥에서 계란 후라이 없는 느낌? 국산까지는 아니고 이런데 계란 후라이 없는 느낌? 이거 찍어 먹어볼까요? 갈릭? 맛있다. 와. 이 갈릭 소스는 안 어울린 데가 없네. 제가 마요네즈를 안 좋아하거든요? 나 마요네즈 좋아하나 봐. 마요네즈 안 좋아하나? 그냥 이 소스가 맛있는 건가 봐요. 그냥. 근데 계속 얘만 찍어 먹으면 좀 느끼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퀴즈는. 퀴즈는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감자튀김 양이 꽤 많네. 감자튀김 양이 적지가 않은데요? 근데 뭔가 너무 눅눅해가지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에어프라이어 한번 하면 맛있겠다. 근데 또 눅눅한 감자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먹어가나요, 아이스크림?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요. 왜 이렇게 김치가 생각나는 걸까요? 김치 먹고 싶네. 이 느끼한 기운들 앞에 요 새콤 달달한 게 있어줘야 돼. 근데 저 너무 배불러요, 지금. 너무 배불러. 진짜 10개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2개 남았는데 2개는 좀 이따가 소화시키고 먹던가 내일 먹던가 해야겠어요. 배가 너무 부르네? 감자튀김 조금만 더 먹고 준비할게요. 배가 부른 것보다 물린 것 같아요. 물린 것 같아. 찍어 먹어볼까? 맛있네? 감자에 칠리 소스 괜찮은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완벽 참단지. 그리고 비타민은? 비타민은 토마토. 다 있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지방. 끝났다, 끝났어.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우유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우유에 단백질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리고 이 오레오 과자에 당, 당 섭취도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 아무튼 진짜로 정말로 다 먹었습니다. 안녕.